지난주 고향 생각 고문서의 비밀을 찾아라. 100년 된 거거든요. 100년이요? 네,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독립운동 한 그 흔적이 다 들어있어요. 아, 독립운동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예, 많대요. 들어오셨어요? 독립운동 하시다가? 예, 예. 그래가지고 총 맞아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예. 독립운동 하시다가? 예. 아이고. 만세 부르다가. 만세하다가? 네. 그 돌아가신 만큼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혼자? 그래. 그 맞았던 거지. 우리 몸이 다 부서지다시피 했겠지. 그 1919년도 만세 운동을 주동하신 분들이 백울리에 여섯 분이 계세요. 아, 여기가 박동희 생가거든요. 아! 하마터면 잊혔을 그 이름. 그리고 영원히 묻혔을 이야기. 정말. 진짜 고통스러워. 태영도 당하시고 나서 여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름시름 앓다가 이 집에서 돌아가신 거지. 그렇지. 와,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불사한 숭고한 희생을 떠올리며 뜻깊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향 생각. 네. 어제가 없는 오늘이 없고 역사가 있기에 나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아 사실은 어제 우리가 얼마나 뜻깊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쵸. 저 밤새 말이에요.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쩜 그래, 웬일이래. 아니, 오라버니 입에서 그런 심오한 말씀이 나오니까 뭔가 적응이 안 되네요. 적응이 안 돼. 어쨌든 좋습니다. 나라가 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보내도록 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힘차게 저희가 처음으로 할 일은 뭔가요? 이 마을에 산 증인들을 만나러 갈 거예요.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얼른 가요? 추우니까 빨리 가자고요. 가자, 가자. 좋습니다. 산남매 아침부터 활력이 넘치는데요. 오늘 하루도 기대됩니다. 와,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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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바로 백운이 마을의 산 증인님들이십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십니까. 야, 아니 근데 이 앞에 보니까 이게 딱 이게 이거 보니까 오동나무 같아요 이게. 예? 오동나무입니다. 굉장히 가볍고 나무가. 진짜 가벼워. 진짜 가벼웠어. 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요? 이걸 뭐 만드신 거예요? 목침. 네? 목침. 아 목침 베개. 아 이게 목침 베개예요? 원래 베개가 없었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우리 잘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아, 비싸 나무 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 비싸 나무. 이렇게 어르신들 쭉 계시는데 아버지는 네.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것만 열심히 하시는데. 근데 아버님은 기술자가 엄청 잘 만드시는데요. 우리 마을에서 산 증인이시면서 아주 여기. 저기 깎는 게 기술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뭐 국가공인 뭐 이제 인간문화재 이런 거요? 예, 우리 마을의 인간문화재입니다. 아, 백운리 인간문화재. 야, 어쩐지 와 칼수 그러게요. 목침 깎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요. 백운리 인간문화재라 불릴만 합니다. 아니, 아니 근데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뵈니까 지금 아버님하고는 한참 차이 지는 것 같아요. 아버님 다져가셔도 요만큼 하는데 아버지 봐봐 아버지. 와 아니 칼이 틀리네 칼이. 진짜. 예? 아버지 이 칼은 뭐예요? 이거 깎는 데만 쓰는 칼이에요? 아니요 군대에서 주는 거예요. 군대에서 주세요? 아 이 칼을요? 군대에서요? 아니 근데 그거 군대에서 이 칼을 가져오면 국가법에 뭐 걸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게 뭐 가져다니기도 괜찮던데요? 아, 그렇지! 맞다! 아, 부모가 길에서 주셨어요. 맞아! 아니, 근데 이 칼이 좀 특이한
어떡해 이거. 나무가 아니, 굉장히 오래된 거 같아. 그러니까 나무도 되게 오래된 거 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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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빈총 딱 가리고 여기 그전에 이게 쇠로 돼 있었잖아요. 여기. 쇠로? 네. 네. 근데 차가 밝혀서 그게 깨져 나갔더라고. 아 주석 쓸 때? 네. 아 차가 밝고 지나갔구나 이거를. 네. 아 근데 그 나무가 근데 그러면 이 나무를 직접 대신 거예요 여기다가? 네 거기서 깎아서 맨 거예요. 군대에서. 총 칼빈총 그거 네, 거기서? 딱가리 그 못 쓰는 걸로. 아 그때부터 기술자셨네. 그러니까 손기술이 있으신 거야. 자 3년에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 만들어보자고요. 그래. 네. 그러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보통 일이 아니랍니다. 조금만 높거나 낮아도 불편해서 배고 자기 힘들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오늘 만드는 목침은 마을 회관 할머니 방에서 쓸 거니까 특별히 잘 만들자고요. 아우 이렇게 만들어서 할머님들 드리면은 엄청 좋아하시겠어. 할머님들이 사랑받으시겠어요. 아, 그렇구만. 그 사람들은 맨날 그 꽂아 대잖아. 그 병원. 근데 이거는 이렇게 높일 수도 있고, 얕을 수도 있고, 몸에, 목에 또 자극도 줄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 그러면은, 이렇게 쓰는 때는 언제고, 이렇게 쓸 때는 언제예요? 이렇게 쓸 때는 목이 좀 아프다 할 때는 길게 이렇게 놓고, 또 목이 너무 힘들다 할 때는 이렇게 편안하게. 아버님, 아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보은 언니 같이 뚱뚱한 사람은 가로로 베야 되고 아버님 같이 날씬한 사람들은 세로로 베라고 하셨잖아요. 뚱뚱한 사람은 욕하고 이제 이신직 말씀하세요. 아버님 그래요? 뚱뚱한 네. 사람은 이렇게 비고 날씬한 사람은 이렇게 비는 거 맞죠? 그렇죠. 높아야지 되지. 날씬한 사람은 높아야 되고 뚱뚱한 사람은 낮아야 되고. 아니 그게 목에 살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예. 아, 이렇게 있으면은 살이 축 처지니까? 그렇죠. 뭐가 그렇죠? 안 그렇죠? 아버님, 이거 베고 자면 어디에 좋아요? 네? 이거 베고 이렇게 자면 어디에 좋아요? 아, 우리 머리가 아주 맑고 아주 청명해집니다, 더. 언니야, 베봐. 아, 베볼까? 그래, 이거 한번 베보자. 베봐. 얼마나 좋은지. 이거 베보자. 해보자. 저기 가요. 저기 가서. 근데 아버님 이건 뭐예요? 이건? 예. 요거. 우리 이 마을 해관 분회 사랑방에서 드리는 베개입니다. 아 이것도 베개예요? 아 그게 베개라는 거예요? 이게 베개예요? 아버님이 이건 물 베개래요. 이건 물 베개? 예. 이거 실제로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 예. 흔적이 주무시는 겁니다. 그걸로 이제 대형으로 이거 오늘 이게 갖다서 드려 보려고요. 아 그러면 몇 년 동안을 그러면 분회에서는 할머니들은 저걸 빈신 거야? 한 2년 좀 넘었어요. 아, 2년 넘은 거예요? 저게? 네. 2년 동안 이거 한 번도 물이 샌 적이 없대요? 아니, 됐지요. 아니, 나는 저거 어젯밤에 네. 저거 쭉 있길래 난 네. 그래서 어젯밤에 저거 약주들 드셔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으셨는 줄 알았어. 아버지가 드신 거 아니에요? 잠깐 마을회관에서 눈을 붙이고 싶어도 마땅한 베개가 없어 영 섭섭했다는 할머니들.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기발하기도 하죠. 플라스틱 맥주병에 물을 채워 베고 주무셨다는데요. 그래도 어디 할아버지들이 사랑과 정성을 다해 만든 목침과 비교가 될까요? 짜잔. 요거 바꿔드릴게요. 잠깐 머리만 드세요. 자, 아이고 어머니 어떠세요? 어때 좋으셔? 병별 시적보다 네. 아주 편안하고 좋네. 좋아요. 예. 오동나무로 만든 거예요. 좋대. 이 병을 누가 아이디어를 누가 낸 거예요? 우리들이 했지. 와 그래요? 이거 아이디어도 엄청 좋아요. 이 병 보고 맥주 먹는 사람이 삐쳐서 갔어. 맥주 안 된다고. 아 병 보고 이거 맥주인 줄 알고? 맥주인지 알고? 맥주를 안 준다고. 네. 삐쳐서 갔어. 와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맥주인 줄 알고. 좋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어머님들 목침 베고 편안하게 낮잠 주무세요. 아버님들 목침 만들 때 아버님들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님들 말씀 좀 더 들어보려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네. 네. 옛날에 네. 먹고 살기가 부모한테 유산 받은 것도 없고 먹고 살기가 궁해갖고 아들 교육 문제라든가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에 돈 벌러 외화벌이 하러 갔다 온 사람이 장군인 여기 앉아 있는 분들 다 장군인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래요? 그럼 외국 어디 갔다 오셨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갔다 왔지요. 사우디 아 옛날에 70년대 그때. 네. 아 그럼 사우디아라비아 갔다 오 어디 갔다 오셨어? 리아도 갔다 왔습니다. 사우디 아버님 사우디 우리 아버님은요? 나는 그때 당시에 좀 사우디 갔다가 여기 갔다 오셨어. 사우디 아버님도 사우디네. 사우디에서 그 아버님 어디 다녀오셨어? 예, 저는 신체검사에 월남서 갔다 와가지고 신체검사에 떨어져가지고 사우디 못 갔습니다. 사우디 못 가고 대신 우리나라에서 국가유공자로 열심히 일도 했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근데 웃기느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 웃기다. 우와 아버지가 야 아버지가 개그계의 일세시네. 야 거기서 웃기 야 거기서 또 취임까지 넣어주셔가지고 이제 잊어먹고 찾으셨어요 이제. 네. 그러셔가지고 까먹으신 것 까먹고 찾으셨어. 네.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네. 여러분들은 이제 네. 우리 여기 네. 마을에서 이분들이 다 네. 사우디 갔다 오시고 다 했지만은 저는 신체검사에서 떨어져서 못 가서. 근데 왜 떨어진 거예요? 신체가 약해요. 몸이 약해서 신체검사에서 떨어졌습니다. 대신 이 가정에 제가 일을 많이 돌봐줬습니다. 아버님의 빈자리를 네, 빈자리를 아이고. 어떻게 돌봐주셨어요? 아, 이, 그때 70년대 80년대 생활 한참 했었잖습니까? 그때 제가 생활 지도자 있었어요. 그래서 와. 다니면서 네. 그래도 안부 아줌미를 네. 안부 전해 주시고 현재 오십니까? 소식 네. 있었습니까? 아, 그거 이렇게 네, 물어보고 위로해 드렸습니다. 야. 말씀으로 그것도 네, 말로 위로 말로 아 이런 말로 해준 걸로 합니까? 제가 예. 여기 그 아버님 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위로 한번 해주세요. 아이고 아줌미 아저씨가 나가셔서 괴로우시지만 조금 참으세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오실 겁니다.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최고시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우디에 다녀오셨는데 그럼 이렇게 한 분씩 한번 이야기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어때요? 그럼 어떻게 사우디에 처음 가셨는데 거기 굉장히 덥잖아요. 덥지. 그 에피소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에피소드랄 거 뭐 있어요? 네. 에피소드라는 건 뭐, 네. 그 고향이 그립고, 네. 애들 보고 싶고, 사랑하는 네. 처도 보고 싶고, 다시 편지 쓴 게 일이지. 아, 그렇다고 고국에서 오는 네. 편지 답장 오는 것이 그리웠고, 그러고 억지로 그러다 보니까, 네. 1년가, 1년 반가, 네. 결국엔 연장근무까지 하다가, 네. 연장근무 다 못 채우고 애들 보고 오려고 기국해서 왔지. 몇 년, 그럼 몇 년 동안 다녀오신 거예요? 2년 반에. 2년 반, 아이고. 아, 아니, 그러면요, 그 엄청 덥잖아요. 덥지. 그럼 더우면은 무슨 뭐, 그 제가 알기로는 뜨거운 데서 뭐 계란도 이렇게 하면은 익고 그런다는데 진짜 그래요? 그렇지. 어떻게 우리 계란도 그렇게 해보셨어요? 계란을 네. 모래 갖다 이러면 뜨면 찐계란이죠. 그냥 찢어버려, 찢어져요? 응. 생계란을 그냥 모래에다 이렇게 응. 해놓으면? 와 진짜 그래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아까 가봤던 분이죠. 얘기가 들으신 거니까.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근데 이렇게 막 더운 나라에서 고생해서 돈 벌어왔다라는 예. 말씀들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좋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많이 부흥이 좀 발전이 됐지 않습니까? 예. 다 저런 분들 덕분이겠죠. 못 가신 게 조금 안타까우시죠? 돈 벌어가셨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아줌니들한테 다 위안의 말씀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예. 예. 예.
어르신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됐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또 더 어른들을 공경하고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도 또 이렇게 또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하고 하여튼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대설도 지나고 동지를 코앞에 두고 있지만 저무는 계절을 그냥 보내기엔 왠지 서운한 마음이 드는데요. 야, 여기 기가 막히네 여기. 이게 다 미나리인가 이거? 오, 진짜 맞네.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1급수라는 거예요. 아, 그럼 1급수죠. 아니 1급수에 뭐 사는 거예요? 중태기. 중태기 뭐예요? 그러니까 버들치. 아, 버들치. 올갱이. 올갱이. 가재. 아, 가재. 네. 우와. 그러면 오늘 그 마늘로도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 먹을 수 있죠. 진짜요, 어머님? 예. 감사합니다. 예. 잠깐 갑시다. 아, 즐겁게 사는 거야. 아, 인생 뭐 있나 있어. 아, 가자죠. 가자. 올라가. 와, 아, 고기야. 와, 이게 다 미나리야? 아, 이거 전부 다 미나리예요. 이거 와, 전부. 야, 진짜 아니 우리 엄청 해맑네. 야, 어, 저부터 태아, 여기서 푹 캐내려가. 야, 천천히 쉬어요. 어디 어디서부터 쉬어요? 어, 밑에 태아 봐. 가서 지금 미꾸라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요? 네. 우와, 그럼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여기. 그렇지. 미꾸라지가 이렇게 많단 말이야? 네. 아니 미꾸라지만 있는 게 아니야. 공사 이렇게 작은겨. 네. 안 떨어지기 조심. 야, 조심. 와, 와 엄청나네. 네. 와. 여기가 미나리 밭이 아니라 미꾸라지 밭이네. 야, 미꾸라지. 요. 여기로 또 갔다. 또 갔어. 거기서 거기. 진짜 많아. 여기다 한번 더 또 대보죠. 잠깐. 야, 꾸라지 잡으며 사는 거지. 아니, 자, 뭐 있나? 아, 있어. 어쩜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거짓말이라고 할 만큼 백운리 전역을 가로질러 흐르는 작은 하천엔 미꾸라지도 많고 미나리도 지천입니다. 우리 보원이와 수빈이 어느새 철푸덕 자리 깔고 앉아 미나리 채취하는 데 정신이 없는데요. 그 사이 오라버니는 미리 담가놓은 어항을 보러 갔습니다. 여기, 어항이 그 어항이에요?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 엄청 들어갔네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버드치 아니야 버드치? 맞아. 예, 버드치. 우와, 엄청나네. 그러면 이제 가만 있어봐. 요거 이제 버들치 이 정도면 잡았잖아요. 네. 그럼 다음에 또 뭘 잡을 거예요? 다음 이제 올갱이 주셔야지 이제. 올갱이 또 주스러 가는 거예요. 올갱이 자, 어디 위에요?
이토록 백운리 하천이 맑고 깨끗한 이유. 노인회에서 아침 저녁 쓸고 닦고 부지런히 수질 정화 작업을 실시한 덕분이랍니다. 그래서 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하천엔 올갱이가 지천, 한겨울을 제외하고 연중 잡을 수 있는 거죠. 덕분에 우리 삼남매 때늦은 철렵도 즐기고 아주 행복했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뭔가 섭섭하죠? 야! 오늘 말이에요. 미꾸라지 한 나고. 그것도 다녔고. 그래요. 나도 준비 고장했어요. 날이 약간 추워. 준비 고장했어요. 아니 근데 언제 이렇게 다 준비하셨어? 아마 열어. 그냥 하나만 괜찮으세요. 아니 저희가 또 미나리 드실 수 있잖아요. 아 그렇게 이렇게 만나기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만들어주실 줄 알고 많이 네. 채취했죠. 예, 아이고 고마워요. 이렇게 많이 해줘서. 야 기대된다. 이거는 자 미끄러지 잡았으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제가 말이죠. 오라버니 오랜만에 요리 실력 발휘하나요? 야 이 소리. 와 이 소리 들려요? 네 소리 들려요. 들려요? 야. 진짜 소리가 예술입니다. 저 뭐야? 소리. 기름 넉넉하게 두르고 미나리 부침개도 두툼하게 지글지글. 야, 이거 제대로 군침 돕니다. 젓가락질이 아주 쉴 틈이 없는데요. 자, 이거 많이 자셔. 아유, 넌 전 너무 행복해요, 이럴 때. 고향 말을 고향 제가 하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부러워요. 네. 진짜 맛있다. 야, 근데 이거 네. 여기까지나. 맛있는 미나리 부침개 먹여주고 받아먹고 집어먹고 먹고 먹고 또 먹고 하, 끝내줍니다. 오빠! 어. 이 미나리 좀 먹으니까요. 튀김 빨리 먹고 싶어요. 언제 되는 거야? 아, 조금만 있어봐. 거의 다 돼가. 지금. 왜요? 어, 조금만. 다 된다, 다 돼가. 오우. 아우, 저 소리. 와. 와, 진짜 맛있다. 내가 그만 진짜 맛있네. 이게 청산거래 이렇게 맛있는 거야? 고청산거래 이렇게 맛있는 거야? 아유, 청산거래잖아. 그럼요. 청산 백운리에서 잡은 미꾸라지 비린내 하나 안 나고 입에 쫙쫙 붙습니다. 덕분에 우리 보원이는 오늘도 과식하네요. 맛없어? 맛없어? 미나리가 얘기하네요. 내 안에 미꾸라지 있다? 아, 진짜 부시럽게 먹네. 와, 이거 진짜 맛있어. 오빠. 이렇게 한 번만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 와. 진짜. 나도 드셔. 나도 진짜. 아니야. 근데 보원이가 정말 먹음직스럽게 잘 먹어. 아, 진짜 복스럽게 먹어. 어떻게 와. 맛있게 먹냐? 와. 어머니, 좋아해주세요. 예, 알았어요. 와, 너무 맛있다. 보원이가 다 싸가. 어,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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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계신 거예요? 이거. 아, 오라나. 길가에 서태 태어난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거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 그 서태? 예. 와, 아니 근데 이 서태가 조금 다르네. 아, 여기 무슨 이 동글동글한 것들이 이게 뭐예요 이게? 아 이게 소가 이 저 우석에 말로 소나무 방구통이라고 그러는 건데. 방구통이요? 어. 붕붕붕 이 방구. 네. 자 이게 이거는 어차피 여기 생기는 이 위에로는 소나무가 죽어요. 아. 잘라내주는 게 좋거든. 그래서 이거 이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솥에 새를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어떻게 작가님 되시는 거예요? 그래 외모가 범상치 않아요. 그냥 조금 해요. 네. 맞네. 네. 맞네. 아, 마을에 작가분이랑 계시다 보니까. 네, 작가님이시네. 와. 아니, 벌써 이렇게 봐, 느낌이 네. 예술적인 게 저하고 거의 뭐 비슷한 느낌. 아, 감사합니다. 이미지 느낌이 있다, 이게. 감사합니다. 전혀 다른데. 너무 다른데요?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져요? 아니, 그러면은 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좀 네, 마시고 뭐 이런 건 좀 없으세요? 아유, 저 집에 좀 있는데 구경이나 하고 싶으면 더 모시고 갈게요. 어, 가요. 네. 어, 궁금해요.
궁금해요. 네. 그럼 가봐요. 마을 곳곳을 지키고 있던 소떼가 참으로 멋스럽다 했더니 백운리에 목공예 작가가 살고 있었네요. 연고도 없는 백운리에 우연찮게 들어와 작품 활동을 하며 홀로 살아간다는 재혜수 씨. 그런데 그가 만드는 작품 하나하나가 보통 정교한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인고의 세월로 빚은 예술품이 따로 없는데요. 그만큼 그가 걸어온 인생도 범상치 않을 듯하죠. 재혜수 씨의 인생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아니 근데 아무리 봐도요. 굉장히 그 자연인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낯도 되게 많이 있고요. 굉장히 유명하시다고 손이 자자하더라고요. 아 정말? 아 산에 살다가 다치는 바람에 내려왔어요. 산에요? 예. 아니 그럼 그 무슨 뭐 방송 있잖아요. 아, 나는 자연인이다. 거기 그 그럼 거기에 지금 나오신 적 있죠? 예. 진짜요? 아 수빈이 얘기가 그거 말 봤다 그래갖고 나는 그래서 어디서 뵀나 그 말씀을 아 자연이다에. 아. 아니 그러면은 산에서 그러면 몇 년이나 사신 거예요? 산에서 20년 넘게 살았어요. 20년 넘게? 아니 사람 왜 아니 어떻게 해서 살게 되신 거예요? 그냥 산이 좋고 또 이 동생 또 이 그 저 병이 네. 그 백혈병이다. 그 그것 때문에 약초한 구해본다고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산에 들어가니까 동생은 뭐 죽었지만 그래도 우리 식구들이 있는데 약초를 약초만 한다고 그렇게 돌아다니다. 아 그래서 산에 들어가게 되셨어요. 동생분의 그 병간호 약 구하기 위해서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실례지만 몸이 조금 불편하신 것 같아서. 요 반쪽은 바보예요. 아그 왜요? 이 목 신경을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네. 이 왼쪽은 바보예요. 잘 못 움직이는. 아니 어떤 일로 다치셨어요? 넘어져가지고. 네, 넘어졌어요. 예, 넘어져가지고 목을 예, 많이 다쳐버려. 아니 어디서요? 산에서. 예. 산에서 사실 때. 예. 이런 거 산에서 넘어질 때 진짜 골든 타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많이 늦게 갔어요. 많이 늦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 다치시고도. 예. 그래가지고 이 치료가 많이 늦어가지고 많이 이게 불편하고 7시간 동안 참았다는 게 내가 봐도 대단해요. 제가 생각해요. 야, 7시간은 그 아니 골든 타임이 원래 그거 좀 있잖아요. 그 몇 시간 안에 이게 치료가 안 돼 버리면. 근데 그걸 산을 막 내려오시고 막 차를 끌고 병원으로 가시고 그때 다 죽었다 가더라고. 저는 이 저 말 소리는 들려요. 네. 말 소리는 들렸는데 저 이 사람 죽은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은데, 이거 해봐야 되나, 예. 막 그런 소리를 다 들었어요. 예. 근데 갑자기 살았다, 이제 살아났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 막 계속 하고 막 그랬나 보다, 야. 그래서 이제 다 죽었다 가더라고요. 근데도 이제 살아났으니까. 그래, 작년에 이제 생일 때, 예. 촛불 한 개 꼽았어요. 아는 사람들이. 내가 촛불 한 개 해주라고 이제 한 살이라고. 그래. 다시 살아나셨다. 네. 새 생명을. 두 번째 살아났는데 네. 그때 또 한 번 두 번째 새로 살아나서 이제 한 살로 하자 돼가지고 한 대 저 한 대. 아니 그러면은 그 산에 사시다가 지금 이거 그 백운리 여기는 어떻게서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병원에 있다가 이제 이 산에서 살 수 없을 정도의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청산에 친구가 있어가지고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요양원에 좀 있다가 나올 거니까 집을 하나 구입해갖고. 근데 이 집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요양원에 3일 있다가 도저히 못 있어가지고 제가 나왔어요. 너무 힘든 사람들 옆에 같이 있으니까 내가 먼저 돌아가시겠더라고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산속에서 생활하며 죽을 고비를 두 번이나 넘겼다는 재혜수 씨. 외로움의 끝에서 백운리와 인연을 맺은 이래 날마다 새로운 행복을 꿈꾸고 있답니다.
처음에 마을에 들어오셨을 때 네. 주민분들이 네.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백운리에서 너무 고맙게 사람들이 너무 고맙게 이, 또 맞아주셨어요. 또 특히 또 이장님도 그렇고 이, 또 우리 주인 어르신도 그렇고 너무 고맙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을을 위해서 잘못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그것도 이 잘 이 손발이 불편해가 잘 하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네.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하다 보면은 쌓이지니까 네. 예. 그래서 이 마을을 위해서 더 하는 거예요. 어차피 뭐 다른 거 못하니까. 아 거기 지금 있는 그 소떼들 예. 쫙 네. 계속 그 이러신데도 지금 작업을 계속 하시는 거고요. 인생사 순풍에 돛을 단 듯 순조롭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고되고 힘든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절망의 늪에서도 희망은 피어난다고 하죠. 한번 태어난 인생 어떻게 될지 누가 아나요? 진짜 세상 살아볼 만합니다. 어느새 늦은 오후 요 며칠 한겨울 버금가게 춥더니만 오늘은 늦도록 햇살이 좋네요. 와 언니 오빠 날씨가 너무 따스하고 좋지 않아? 아, 너무 좋아요. 그치? 햇살이 너무 좋아. 그리고 이 골목 좀 봐. 너무 정겹잖아. 저 무궁화 좀 봐봐. 어때? 옛날 그 무궁화면 떠오르는 거 없어? 옛날 막 골목놀이 같은 거 있잖아. 있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네가 게임하려 그려놓은 거 아니야? 오, 아니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빠지 빼면 가만히 있어야 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와 살았어 살았어. 펀치가 왜 저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자, 살았어. 야 살았어. 사는 거. 아니야 사는 거야 여기서 죽는다. 야 사는 거야. 아니야 사는 거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 박수. 나 흠잠의 노래 교실 행행이. 안녕하십니까. 아유 잘 오셨습니다. 네. 지금 장안의 화제예요. 우리 흠잠의 노래 교실이 네. 너무 재밌다고 네. 지금 난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배울 노래는요 아모르 파티라는 곡을 배울 텐데요 이 아모르라는 뜻을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모르시죠? 네, 아모르라는 뜻이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서로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모르 파티라는 노래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같은 한 편의 얘기들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만 누구나 잘할 순 없어 어제보다 더 난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누구나
할순 없어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인생은 지금이야 따다다다 파티 아름다운 파티 내자 아버지 아모르 파티 그냥 들여보낼 수가 없잖아요. 아쉽잖아요. 우리 아버님 애창하는 노래 한 곡만 불러주세요. 애창. 여기서. 그렇지 여기서. 저라 사도홍마 이려팔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다다다다다다다다 아모르 파티 노래 너무 잘하시죠? 어머니 네. 예전에 좀 클럽 좀 다니셨나 봐요? 스텝 좀 밟으실 줄 아시는데요?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인생은 지금이야 가슴에 이제 4학년 된 박용호라고 하고요. 어르신한테 오늘 재롱 한번 떨어보고 싶어서 자원해서 나왔습니다. 4학년이면 4살?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인생은 지금이야 대군이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들, 그리고 우리 오빠까지 정말 최고의 최고였어요. 최고의 노래를 들려주셨습니다. 네. 아, 정말 저희가 더 행복했어요. 네,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럼 끝으로 네. 우리 선생님의 그 노래에 맞춰서 다 같이 네, 불러보는 걸로 불러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노래 준비해주세요. 자, 준비.